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장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판매 물품은 대강 60억 정도의 판매 물품이 나왔습니다. 15% 완작했던 거 다 팔렸고요. 제작 비용은 한 6억 7억 정도 되겠죠? 하나당 한 2억 정도씩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산 물품 42억 주고 샀는데 24%짜리 제 느낌상 48억 주면 팔릴 것 같습니다. 그냥 소소하게 조금 이득 보는 장사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서버 그리고 루나 서버도 물품을 하나 샀습니다. 루나 서버 루나 서버도 물품을 하나 샀는데요. 20억 얼마였지? 24억이었는데 루나 서버 가격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제 느낌상 30억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했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 샀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 낮아. 그 뭐지? 가해수가 너무 낮아요. 이게 좀 부담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제 느낌상 30억 느낌이 왔어. 이게 30억 라인이거든. 일단은 요거랑 다 비슷해. 요건 86초업이거든요. 대신 에디가 두 줄이야. 15%에. 그럼 딸때 이 라인보다는 다 좋거든요. 그래서 30억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히 생각하면은 24억 주고 샀으니까 26억 27, 28, 한 2억만 남는 장사할까 그냥 차라리. 그러면은 가히이 너무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. 얘네는 에디가 1.5줄이고 얘도 에디가 1.5줄보다 좀 높은데 이게 추업이 높긴 해. 그럼 이게 팔리는 템인가, 그것이 중요한거죠. 30억에 자 예시 얘랑 비슷해요. 대신에 얘는 30억이었어. 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. 딱 얘랑 비슷하네. 30억 짜리가 얘는 가이 3인데 이거 좋았다. 그래가지고 쉽지 않긴 할 것 같긴 한데 가이시 다 높고 좋아가지고. 얘가 28억이었거든. 28억 주면은 팔릴 것 같긴 한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또 29억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? 28억 하자. 안 되겠다. 29억짜리가 가이시 너무 낮아. 그치? 28억만 하자. 28억만 하자. 소소하게 1억, 2억씩만 남겨도 괜찮지. 2억이면 만원 아닙니까? 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.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